올라 깨달 공유법입니다. 예. 그 저는 지금 멕시코에 살고 있고요. 한국 소식을 인터넷을 통해 듣고 있는데 그 동덕여대 그 락실 사태 심각하더만요. 근데 뭐 지금 뭐 소강 상태에 들어가고 뭐 정리되고 있는 느낌인데 여기도 그런 게 있습니다. 여기가 이제 멕시코 시티의 어떤 심장부 같은 앙엘탑.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.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세종대왕 동상 광화문에 그 정도 급의 동상이에요. 제 느낌에는. 근데 여기 쫙 지금 저 쳐져 있잖아요. 요게 지금은 저거 보수공사 때문에 쳐져 있는 것 같아. 지금은. 근데 평소에도 이게 많이 쳐져 있는데 그때마다 보면은 저 동상에 라카치리. 아마 제가 과거에 찍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. 아니면 인터넷 검색해서 제가 지금 영상이나 사진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여기 지금 건너가서 저기가 또 잔디밭이고 계단이고 또 고양상도 또 있습니다. 사람들 막 우통 까고 해피 쉐고 막 뭔가 만남과 소통의 장소인데 그런 게 이제 몇몇 사람들이 저기 낙서질 해가지고 이제 피해를 줘가지고 이제 요런 거를 딱 막는 거지. 그러니까 이게 뭐야, 이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거야. 이게 보면은 그냥 애초에 이걸 막아줘서 들어오지 마 이 새끼들아 이런 거를 저는 낙서 사태 때문에 많이 합니다. 근데 그 낙서 색깔이 보면은 뭐 검은색일 때도 있고 빨간색일 때도 있고 근데 하필 이제 보라색일 때가 많다. 저기 봐봐, 저기 보라색이고 저기 막 여자 막히는 거 저것도 이제 여기 페미니스타들이 하는 건데 한국과는 좀 다르다. 그 한국은 이제 남녀 갈등 있나? 이거 지금 찍고 있는 양반이 지금 여자거든요. 근데 얼마나 좋아요. 제 말 잘 듣고 여자의 본분을 잘 지키고 있다. 남녀 갈등 같은 거 없다. 그래 안 그래요? 반대 아니야? 네? 그래요.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평화롭다. 남녀 갈등이 어디 있습니까? 대한민국 인터넷상에 남자를 싫어하는 소수 여자 vs 여자를 싫어하는 소수 남자들의 갈등이다. 그게 인터넷이다 보니까 걔네들이 이제 사실 오프라인에서 뭐 이것저것 할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서 뭉기적뭉기적 거리면서 맨날 떠들고 막 삶에 많은 시간을 쏟다 보니까 그게 많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지. 현실에서는 남녀 갈등 많이 없다. 그리고 거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. 내가 볼 땐 그렇지 않다. 우리나라는 여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거 있긴 있겠지. 그 막 묻지마 같은 거. 내가 X자야. 밤에 누가 길을 걷고 있어. 나 같은 사람이야. 90kg 넘어. 얘는 잘 안 건드릴 거야. 근데 저기 몸무게 28kg 나갈 것 같은 여자? 걔 할 것 같단 말이야.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이제 여자이기 때문에 당한 건데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은 몸무게 빨일 수도 있다. 만약에 98kg짜리 여자가 있었고 27kg짜리 남자가 있었다? 나는 27kg짜리 남자 찔렀을 것 같아. 맞지 않아요? 만만하니까. 그러니까 묻지마 그 또라이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예시를 든 거예요.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있겠지만 여자라서 당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뭔가 느낌적으로 느낌이에요. 그죠? 통계가 아니니까. 왜냐면 따질 수 없어. 통계를 딱 따질 수 없어. 여자가 범죄를 당했어. 그게 여자라서 당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서 당한 걸 수도 있으니까. 근데 느낌적으로 여자라서 당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는 있어요. 그냥 맞아요. 막 당하고 여자라서 가정 당하고 뭐 미혼모로 버림받고 그 아이를 혼자 책임지고 또 여성분들이 또 책임감이 강합니다. 이거는 비단 멕시코라서가 아니라 엄마라서 그런 것 같아요. 엄마는 그냥 졸래 강해.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엄마이기 때문에 아기를 낳았어. 근데 남자가 버려. 이 책임감 없는 새끼가. 그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길거리에서 애를 키워야 되는 그 여자로서 피해받는 게 있어서. 야, 왜? 아 이게 우리 애기. 그래서 어떤 이 페미니즘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나라랑은 다르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조롱도 섞이죠. 좀 극단적인 게 서로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조금 페미니즘을 조롱 쪽으로 섞여서 보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. 본인이 페미니즘이머를 본인이 페미니즘이라는 것을 공고히 당당하게 밝히고 또 밝힌 사람을 또 여기서 평등하게 질타하던가 응원하던가. 그래서 그 동덕여대 사건이 있길래 이게 아마 한 일주일? 2주일 된 것 같은데 나한테 이제 알고리즘 떴더라고. 그래서 그렇구나 해서 뭐 피해 보상액이 20억인가
50원인가 떠가지고 부랴부랴 가가지고 막 그것도 지우고 뭐 이런 거 했다며. 그래서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딱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딱 보여가지고 찍어봤습니다. 아 우리 우리 왜 아 시끄러워? 갈까? 누나 시끄럽대. 누나 아빠가 시끄럽. 야 어디 여자가 귀 막고 있잖아. 아니 어디 여자가 남자 많았는데 이 귀를 막. 네, 제가 계속 뭐 여자 여자 남자 남자 이러는 게 뭐냐면은 모르겠어서 그래요. 여기 멕시코 살면 더 그래요. 여자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남자가 아니에요. 그래서 그거를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. 성을 본인이 결정하고. 또 우리나라 이번에 뭐 차별금지법인가? 그건 뭐야? 내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데 나를 막으면 안 돼. 왜냐면 나는 내가 여자라고 선포했으니까. 아... 그러면은 나를 막는 순간 나를 차별하게 되는 거야. 근데 이것도 극단적인 예시겠지. 설마 진짜 이런 거를 법으로 만드는 건 아니겠지. 어쨌든 내가 접하는 정보가 인터넷이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는 이제 가짜 정보들이 많이 판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걸 거야 아마. 그런 건 뭐 아니겠지만. 여기는 차별금지법 이런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상생활에 많이 있습니다. 옷차림. 제 주변에도 추달린 여자애들, 삼지달린 남자애들 많이 있습니다. 제 주변에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. 내가 뭐 판단을 못 내리겠어. 오히려 남자로 태어나서 나를 남자로 생각하는 내가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. 그러니까 내 성에 대한 혼란이 아니라 과연 성이란 무엇일까에 대한. 근데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 있는 것 같아. 보면은 진짜 게이들 보면은 와 진짜 맛깔스러워. 난 개인을 진짜로 생각해. 정말 타고난 거야. 너무 좋아. 난 걔네들 만나면 막 껴안고 하잖아 나도. 기분이 너무 좋아. 에너지 너무 좋아. 그건 타고난 것 같아. 그냥 과학적으로. 내 개인적인 의견이죠. 근데 레즈비언은 잘 모르겠습니다. 항상 뭔가 내 경험. 그래서 그렇게 된 게 아닐까. 욕은 못 올리겠다. 방금 요 편집된 부분은 요거는 제가 이제 멤버십으로 풀 수 있으면 풀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저를 신뢰하시는 분들만 봤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은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것도 나락을 갈 수 있는 또 대한민국 인터넷 사회이기 때문에. 여기 있네. 딱 이 앞에 있네. 내가 방금 말한 친구도 여기 있네. 지금 얼마나 좋아. 찍었어? 찍었어. 기분이 얼마나 좋아. 아 진짜로 찐이야니까. 난 게이 너무 좋아한다니까. 근데 이제 그 게이가 타고난 게이여야 된다. 근데 그게 티가 난다. 그러니까 다 이렇다고 게이가 아니라 막 이런 애들도 게이가 있어. 근데 그 티나. 진짜 티나. 그 몸짓이 아니라 그 느낌. 제가 항상 아까 느낌을 말하는데 그 느낌을 느끼자고 우리. 그 느낌이 있어. 그래서 여기 도베르만. 와. 와. 어제 지금 혹시 스타벅스 가는 건가요? 왜? 뭘? 아니 이거에 왜? 왜? 가세요. 안 마셔요? 아니요 나 안 마셔요. 스타벅스 안 마셔요. 하여튼 여자들이란. 뭐? 아니